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행성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이 시간에는 그 더덕 담금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담금주의 재료인 그 더덕은 행성 지역의 그 대표적인 농산물 중에 하나죠. 생산해서 판매하기 위해 또 깐 더덕을 부산물이죠. 깐 더덕의 부산물을 활용해서 담금주를 한번 담아 볼 텐데요. 더덕의 그 효능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간 기능과 폐 기능에 도움이 된다고 하죠.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덕을 잘 씻어서 껍질을 까고 판매하고 남은 그 부산물을 이용해서 담그는 겁니다. 지금 더덕 껍질이 반 건조된 상태예요. 물기는 물론 없습니다. 지금 용기는 10리터가 맞군요. 10리터짜리로 20리터네요. 20리터 용기에 1.8리터짜리 35%짜리 소주를 가지고 담기로 했습니다. 꾸덕꾸덕하게 말라서 담그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좀 넉넉하게 양을 좀 넉넉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. 담금주의 효능을 좀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담금주 상태로 놓고 그때 복용을 하시면 음주를 마시면 좋다고 해요. 자, 이제 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6-7병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.
누구나 다 쉽게 다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뭐 재료만 준비가 되면 이제 관건은 이제 밀봉을 참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요.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랩으로 싸서 햇볕이 안 보이는 곳에 보관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.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. 제가 지금 8병, 1.8리터짜리 8병을 준비했는데요. 재료가 있어서 10개를 넣기에는 그런 것 같아서 8병을 준비했는데 8개 준비하긴 잘한 것 같습니다. 지금 조금 네, 8개, 7개가 딱 들어가네요. 덮어지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